안녕하세요. 지각, 지각! 죄송해요, 레이즈. 아니, 제가 그이 방송용 기계에,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 브이라이브가 없어졌더라고요, 어플이. 그래서 다시 다운받았지 뭐예요. 잠시만요, 들어오는 중입니다. 5분 지각, 죄송합니다. 지각, 지각 죄송합니다. 오늘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레이즈. 잠시만요, 저 로그인만 하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짠. 들어왔습니다, 저도. 댓글 읽으면서 이제 잠깐 인사해야지. 5분 더 해줘, 알았어. 5분 더 할게요. 오늘 5분 더, 알았어. 기대다. 머리색 이쁘다고요? 색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토독토독 키보드 치는 햄스터. 그거 저예요, 맞아요. 50분 더 해달라고요? 이거 내가 당하는 느낌인데, 약간. 안 춥냐고? 춤춰서 금방 따뜻해져요. 안녕, 키드야. 뭔가 오랜만이네. 그러게, 약간 뭔가 오랜만이네. 왜지? 왜 오랜만인 거지? 연결 상태가 불안하네. 연결 상태. 셔츠 잘 어울린다고요? 고마워요. 머리색 이쁘대. 우와, 신기하다. 나는 혼자 너무 많이 빠져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쁘다니 다행이네요. 브이앱 혼난다. 밥 먹었냐고? 네, 밥 먹었어요. 뭐 먹을게요? 밖에 짱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그쵸? 진짜 춥죠, 밖에. 아니, 제가 방송 전에 저녁을 먹으러 나갔었거든요. 와, 날씨가 무슨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입지 않고 두꺼운 후드랑 셔츠 있어서 다 입었는데, 와, 진짜 춥더라고, 날씨가. 깜짝 놀랐어. 진짜 레저 여러분들도 이제 꽁꽁 싸매서 입어야 돼요, 따뜻하게. 패딩 입어야 된다. 패딩은 아직 눈치 싸움 아니에요? 지금 약간 눈치 싸움. 지금 패딩은 눈치 싸움이죠. 팔찌 잘 어울린다고. 오늘 팔찌 자랑 해볼까요? 오늘은 여기는 블랙 썸띵 팔찌고요. 여기는 그냥 이런 팔찌인데, 이거는 건이가 만들어준 거고, 이거는 제가 산 거, 누나랑 돌아다니다가 샀어요. 누나가 사줬었나?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샀을 거야. 패딩 먼저 시작하자고. 저는 패딩 먼저 시작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는 유행이 시작됐다 하면은 그때 꺼내 입는 스타일이지, 먼저. 눈치 싸움 해야 돼요, 패딩은 항상. 커플 팔찌라뇨. 우정 팔찌. 커플 팔찌, no. 오, 패딩 입고 나가셨다고? 오늘은 레이저 여러분들 이제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오늘은 게스트가 없어요. 오? 오늘 게스트가 왜 없지? 댓글이 아직 안 올라오네. 오늘은 게스트가 없어요. 오늘은 사상 첫 제이키드 혼자 하는 JDC인데, 그냥 오늘은 뭔가 좀 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제가 많이 쟁여놨던 케이팝 커버 댄스들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해봤는데 어때요? 파업당했냐고요? 그건 아니죠. 아니, 물론 수강생이 매우 넘쳤는데, 이제 JD씨가 그래도 오늘 몇 회죠? 오늘 6회일걸요? 아마? 6회인데,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오, 좋대. 뭐든 다 좋아. 몇살 때쯤부터 댄스를 시작하였나요? 제가 처음 춤춘 게 아마 15살? 15살 때 춤췄으니까 15, 16, 17, 18, 19, 20, 21. 7년째 춤을 추고 있네요. 7년 됐다, 7년. 많이 됐다, 나도. 7년이나 됐어, 춤춘 지. 네. LOVE. 오늘 수강생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강생 없고 오늘 선생님 혼자 하는 클래스. 레이지랑 노는 클래스예요. 학원 문 닫으라고요. 안 되지, 그건. 오늘만 특별한 건데 내 다음부터 꼭 게스트가 있어야겠군요. 학원 문 닫아라라는 소리가 나오더니. 오늘은 그래서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는 레이즈. 제가 연습생 때뭐 연습했던 케이팝 커버, 뭐 데뷔하고도 그냥 케이팝 커버 했던 건데 안 보여드렸던 케이팝 커버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댓글을 보고, 그래서 레이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제가 또 아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와, 너무 좋아요. 좋은 거 맞나? 로보트 같은 반응인데요. 행복하다고요? 제가 어떤 것들을 연습생 때나 그런 걸 했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죠, 레이즈? 그니까 처음 배운 안무 뭐예요? 아, 이거 재밌다. 처음 배운 안무가 K-pop 커버 중에서는 뭐였지? 으르렁, 엑소 선배님도 으르렁이었나? 그거고 처음 춤춘 거는 그 셔플 댄스 아시지 않아요, 다들? 나 때래, 아이고. 그러니까 저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전 라떼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저 때만 유행한 건가 해서 셔플 댄스. 당연하죠. 당연히 알죠. 셔플 댄스 내가 선수였다고. 아니죠. 제가 선수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처음 그걸로 춤을 시작했었어요. 그렇지. 셔플 댄스 다 아시겠죠. 그렇지. 셔플 댄스 짱이었지. 좋아요. 맞아. 그러면 일단 카메라 각도를 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 카메라를 좀 내려볼까요? 네, 이제 딱 할게요. 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 무서운데 잠시만요, 레이즈. 레이즈 괜찮아?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레이즈.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다, 레이즈.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괜찮아? 네, 괜찮아, 레이즈. 짠, 잘 보이죠? 잘 보일 거, 잘 보일 거. 휘었나요, 혹시? 휘면 안 돼. 안 휘었나? 안 휘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잘 보여, 잘 보여. 좋아요. 뭐부터 쳐볼까용? 두더지. 두더지 됐다고? 아니야, 두더지 아니야. 두더지 아니야. 어떤 걸 해볼까나요? 요즘 나온 것 중에서 제가 JD씨를 끌고 가는 사람이니까
보면서 준비를 해봤죠. 일단 갔다 올게요. 뭘까요? 근데 신발 끈이 너무 으스한가? 레이즈 나 10초만요. 신발 끈이 너무 으스한 것 같아. 아이짜 본격 신발 끈 먹는 방송. 아까 몸을 풀어가지고 몸은 안 풀어진 것 같은데요. 레이 잠깐 민망하다. 신발 끈 먹는 모습 처음 보여드리는데. 다 똑같이 먹잖아.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리본 먹는 거 갈게요. 열심히 추고 있네. 10초. 후. 오.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심장에 같이 춤춘다고. 힘들다. 신기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그냥 소통하면서 해볼까 해요. 어때요? 편하게. 우리 오빠 아이돌이었지. 항상 이 방송 하면은 항상 듣는 말인 것 같아. 우리 애들이 아이돌이었구나. 우리 오빠 아이돌이었구나. 처음 배웠던 으르렁? 나 으르렁 진짜 안 춘 지 오래됐다. 으르렁? 오케이, 으르렁 메모해둘게요. 또 우리 이제 제가 또 추기 전에 이렇게 레이즈 여러분들 보고 싶은 안무 있으면은 말해주세요. 제가 아는 것 중에서는 최대한 해드릴게요. 으르렁 오케이. 셔플. 죄송해요. 셔플. 셔플은 제가 거의 7년 전이라서 세븐틴 하이라이트? 백도어 아까 모르네요. 뭐야, 왜 내가 아는, 나 진짜 많이 아는데 아는 게 없네? 나 아는 게 없어. 레이즈 여러분 일부러
저 모르는 것만 추천하시는 건가요 혹시? 숨가빠 숨가빠 오만 골라서 하자. 아 진짜 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기다려봐. Answer를 옛날에 카피를 했었다가 이러버린지가 좀 오래됐네.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 중에, 그러니까 옛날이 그런 옛날이 아니라 연습생 때 했던 것 중에 하나 보여드릴게. 어떤 게 있으려나? 이거 제 추억이에요. 이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했던 게 있어요. 열심히 했어. 이게 제 기억으론 저 16살 때였던 것 같은데? 맞나? 팔찌 날라왔어, 팔찌. 다시 데려왔어. 맞아요, 아마 저 춤춘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때 댄스팀 했었으니까 그걸 제가 이제 집에서 카피해가서 같이 연습했었죠,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오늘 방송 뭔가 레이저 여러분들 할 때 좀 옛날에 했던 것들 좀 생각해다 보니까 딱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했지. JDC에서 했던 곡들 쫙. 나 뭐뭐 했었죠? 처음이 잡핑이었나? 보고 올게. 잡핑 했었던 거. 뭐뭐 있지? 좌핑 도 누난 너무 예뻐 오늘 개인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아 리빌은 따로 했던 거 같은데? 맞죠? 또 뭐 했어? 또 뭐 했어? 또 뭐 했지? 랩앤라이트 했고 하나 더 옵세션 했네. 그 중에 기억나는 거 해볼게, 이따. 제가 아마 춤췄던 게 15살이니까 이게 16살 때 나온 거라서 춤춘 지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안무를 카피를 했어요, 이걸. 오늘 보여드린 거지. 옵세션. 발칙하게? 발칙하게 기억나지. 날걸요, 아마? 당연하지. SF9 제 SF9 선배님들 것 중에서 카피했던 거 하나 있어. 갔다 올게요. 이거 기억나나?
제가 이거를 웨이 활동 준비할 때였나? 컴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바로 카피했던 거. 한정은 춤 강약 조절이 고든 램지 불 조절까? 이거 좋아요? 만만하니. 너 자꾸 끼버리면 한 입에 넣고 와랄라를 하신다고. 좀 가그린이 아니에요, 여러분. 궤도. 궤도는 제가 멋있어는 하는데 알지는 못하네요. 옛날 그거 했었는데. 태민 선배님 굿바이 했었던 것 같아. 궤도는 에너제틱. 에너제틱 기억이 달려나? 오늘 저 많이 준비했어요. 프레스널 넘버 그거 진짜 좋아요. 맞아. 제가 지금 커버댄스를 알고 있는 게 한 100개 가까이 되는데 이거 내가 모르는 것 밖에 없지? 저 운동시키자고요? 비비는 원샷? 팔굽혀펴기 하는 거? 운동시키자고. 레이지가 건이에요? 지금 몇 시야? 8시 반인데? 레이지 여러분들 밥 먹었어요, 근데? 저는 햄버거 먹고 왔어.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많이, 이렇게 죽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안 되는데? 귀여운 거. 안 친해가지고. 캔디 저 두 번이나 했어요. 이제는 너무 많이 했어. 캔디보이 돼요, 저 캔디보이. 나리고생. 나시고랭이라고 하려는데 나리고생이라고 나왔어. 나리고생. 나리고생 드세요, 레이즈? 럴러바이 주문. 제가 커버 댄스를 더 많이 준비해야겠네요. 제가 준비한 애들로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또 숨겨둔 애들이 많아요, 레이즈. 어떤 걸 보여드릴지 고민 중이고요. 다음 JDC 때는 또 어떤 걸 할지 고민 중. 이번에 그 세븐틴 선배님들 컴백하셨잖아요. 그 안무 준비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건 아니고 모르는 건데, 뭐. 언젠가 보여드리려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 그런 컨셉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약간. 스윙 그런 컨셉? 그쵸, 진짜 멋있죠. 홈런 볼. 크리미널 준비해야겠다. 레이저 여러분들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943? 943이 뭐야? 비밀번호 94486. 죄송해요. 굿바이. 블랙핑크 선배님들 건 뭘 잘 모르는. 아니요. 싸우지 마요, 레이지. 원어 에너지틱.
943. 아, 그거 줄인 거구나. 오, 감사해요. 진짜 몰랐어. 그렇게 말하는구나. 샤이니 뷰. 샤이니 선배님들 거 저번에 누나 너무 예뻐 했었잖아. 뷰도 한번 봐봐야겠다. 상콤한 거? 나 상콤한 거 진짜 모르는데 기다려봐요. 저한테 상콤한 걸 바라다녀. 제가 알고 있는 걸 리스트를 봤거든요. 지금 상콤이랑 거리가 많이 머네, 내 리스트가. 청량. 빛나리요? 빛나리는 제대로 몰라. 뭐하지? 그 이거 여름, 지금 여름 계절에 안 맞긴 한데 옛날에 한창 연습했던 춤 있어. 영화 보여드릴게요. 엑소 선배님들 거야. 엑소 선배님 갔다 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한다 그쵸? 지금 이제 겨울 다 왔는데 여름 노래를 두 개나 했네. 천재라고. 여름 됐어. 지금 한국 여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절감 너무 안 맞아. 이 겨울 다 됐는데 반팔 셔츠에다가 선배님들 거 여름 노래 두 개나 하고 어때, 좀 시원해? 시원해요 그래 이제? 난방 너무 세게 틀어서 히터 때문에 더울까봐 이제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드린 거죠. 지금 한국 완전히 여름이래. 어쩌나? 어쩌나 나 한번 되새겨 볼게 많다. 좀 이따 한번 딱 다 되새겨 봐야겠다. 아. 나 커버댄스 더 열심히 준비할게 그래 이제. 신청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신청이 이렇게 많았어? 몰랐네. 나 한정은 춤추는 거 너무 좋아. 이 맛에 삽니다 제가 이제. 추천 리스트 좋아요. 추천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연습해볼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템포. 엑소 선배님들 템포. 그것도 알죠. 까먹었나? 알 거예요. 이따가 아는 거 다 해봐야지. JDC가 지금 4주 만인가요? 맞죠? 4주 만에 와가지고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요. 귀엽게 큰 하트? 이따가 이거 100개나 쌓였다뇨?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러브샷. 러브샷? 러브샷은 바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 같지 않네요, 이제. 이게 케이팝이냐고.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 습관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앉아있다. 예, 선생님 수업하자. 넵! 나이 몇 먹었다고 예전 그냥 있잖아요. 그럴 때 리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지민 선배님 나이 기억 날려나? 한번 해볼게요. 저들 안 되면 안 돼.
힘드세요? 힘들어. 진짜 오랜만에 추는 거죠, 이거. 언제가 마지막이지? 저희 언제가 마지막일 거야? 연습생 때 아마 평가로 준비했을걸요? 이런 말이 되나? 아마 월말 평가 준비할 때 했었던 것 같아.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자주 보는 무대이고 많이 영감 받고 있어. 진짜 멋있어. 어, 아돌라와 마지막이네요. 발칙하게 때 그때 뭐 한 1, 2월, 2월 이쯤인가? 맞아, 2월 그때 마지막인 것 같아. 야, 8개월 만이지, 8개월. 흥칫뿡냐? 그 노래만 흥칫뿡냐, 그거. 맞아, 아돌라 때 마지막. 롤러코스터는 그쪽은 그 이제 제 분야가 아니고요. 저희 팀 어빈과 진우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분야라서 제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히 그분들이 잘해주시는 분야라서 제가 그쪽까지는 범하지 않아요. 아예 정훈이도 할 수 있는데 정훈이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네, 아 절대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멤버들 역량이니까 제 감히 그쪽은 이제 나서지 않는 거죠. 우리 멤버들 그렇죠. 각자 파트가 있으니까. 흥칫뿡 그거죠. 춤을 몰라요. 노래만 하는 것 같아. 춤을 몰라. 윌리 윌리 흥칫뿡이야. 문세윤님 직캠이 있어요. 그거 보고 안무 한번 카피해봐야겠다. 리빌? 리빌 진우랑 쳐야 되는데 그게 제가 그 방송 전날인가 배워가지고 잠깐 접은 거네. 반전 매력? 왈스 귀여운 게 없나? 호랑이? 잠시만요. 저 다 메모해놨어요 지금. 아까 그 으르렁부터 해가지고 어? 호랑이까지 무모 있었죠 근데? 제가 이따가 진짜 예전에 연습생 한창 아마 저랑 3명 있을 때? 그때 평가 때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호랑이가 귀여운 거야. 귀여운 호랑이 버전. 너 진짜 맨날 그렇게 귀여운 거 튕길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팀의 이제 귀여운 멤버들의 역량을 침범하지 않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 귀여운 게 아닌 게 없어. 귀여운 거? 너도 귀엽잖아 라고 하시네. 후후. Like your hair this color. 밀었던 거 하나씩 하지. 100개 남았대. 그치, 나 막내라는데. 맞아. 맞지? 아, 다 알죠. 레이저 알죠.
아, 장담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예, 귀여운 거 피하는 한정원 씨 변명 잘 들었어요. 변명이 아니고요, 레이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자, 처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막내긴 하지만 이제 우리 팀에 저보다 더 귀여운 분들 넘쳐나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들의 그런 뭐랄까 그런 포지션을 침범하지 않는 거죠, 레이디. 아, 귀여운 거 하면 끝나죠, 저는 그냥 진짜로. 핑계를 이렇게 싸우거나 해줘.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옷 좀 갈아입고 싶다. 갈아입어도 되나? 이거 너무 불편한데. 옷 갈아입어도 돼요, 이제? 딱 3초 어때요? 안 돼? 알았어. 뭐 할까요? 벌써 42분이나 됐다고 방송한지? 방금 켰어요. 4분 2초 아니고? 아니에요. 이제 할게. 4분 2초 맞죠? 아, 나 이거 뭔가 오류네. 나 이거 42분으로 봤잖아. 4분 2초인데. 깜짝 놀랐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난 거야? 제가 레이저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제 그 항상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 뽑으라고 하면 방탄소년단 지민 선배님 뽑잖아요. 그래서 평가 때 그만큼 많이 했어요. 그 선배님들. 그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라이랑 되게 비슷한 거. 좀 길 수도 있어요. 이거 조명 좀 하고 싶은데? 조명 좀 하고 싶은데. 어두운 거예요? 어때요? 모두 멋있죠? 멋있다, 우리.
노래는 BTS 선배님들 지민 선배님의 솔로곡 세렌디피티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거를 19살 때 연습생 때 평가 때문에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맞아. 아 힘드네요. 19살 때도 이렇게 힘들어했나? 좋습니다. 진짜 옛날에 준비했던 거. 그러니까 약간 오늘은 그냥 뭔가 레이저 여러분들께 제가 평가 때 어떤 것들을 했는지 어떻게 그 예노의 평가에 이렇게 넘어왔는지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죠? 19살이나 21살이나라고 하시는데요. 울고 계시대요. 오마이미라고. 훈이는 오마이갓 못하겠다. 오마이미라고 하라고? 왜? 아, 그러니까 그 방금 레이지의 말씀은 내가 갓이니까 미라고 하라고. 저 이렇게 훅 들어오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레이지. 깜빡이 켜주세요, 레이지. 저도 안 킨다고요? 저는 그 제 몸에서 그 깜빡이 그 스위치가 떨어져 나가서 못 켜요. 잠깐 깜빡이라는 거 몰라요. 키드 박물관 온 것 같아. 자꾸 연습생 시절 했던 거 보여주니까 좋죠. 근데 오늘 제이키드 박물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레이저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한정훈의 역사 시간 배워볼 건데요. 빅스 선배님의 노래 중에 춤을 추는 거 있어? 아까 췄는데 조금만 빨리 보시죠. 응? 지각이시네요, 레이저. 아, 나도 지각해서 안 된다, 이런 말. 죄송해요. 벌써 50분이나 했네요. 일단 오늘 레이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까 또 뭐 있었지? 알바 중이셔서 못 봤대. 아니에요. 다시 보기라는 좋은 게 있으니까 꼭 그걸 유용하게 쓰셔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5분 지각해서 5시간 10분 남았다고요? 오늘 6시간 방송하기로 한 거예요. 이제 한정훈을 아는 것만 같다고? 그전에는 누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럴러바이는 모르네요. 누나 너무 예뻐? 누나 너무 예뻐. 저번 시간에 지겹도록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헤매는 모습? 정훈아 나 널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점점. 나 너 좋아하냐? 약간 옛날 멘트네요, 이제. 저, 그,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멘트 아닌가요? 더 신박한 걸로 고백해주세요. JDC 한번 쫙 해주는 거 아니에요? JDC가 기억이 안 나기도.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기보단. 기억이가. 신박한 거 뭐 있냐? 아 너무
너무 옛날 멘트들이잖아요, 요즘. 요즘은 뭐라고 해요? 요즘은 그런 약간 유행적인 그 고백 멘트가 있나요? 제가 좀 진우한테 써놓을게.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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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잠시만요, 호랑이. 호랑이 잠시만. 건이랑 같이 쳤던 건데 혼자 치니까 허전하네요. 어? 아가 배가 깔끔했다고요? 아가 배가 아니라 레이즈. 레이즈가 말씀하시는 건 제 안에 있는 초콜릿이 또 잠깐 나왔다 이거죠? 호랑이였으니까 아이들 선배님 라이언 하자고. 어 초콜릿. 어 좀 맞아. 물을 마시라고. 물 한 입 마시면 돼요. 잠시. It's water time. 불만이 잠깐 녹아있죠. 눕방을 바꾸는 거야? JDC 맨날 했으면 좋겠대. 그러게. 초콜릿 확인해야겠다고요? 물 마시고 왔어, 물 마시고. 레이즈 여러분께서 물 마시라고 하셔가지고. 살짝 녹은 거냐고 물어보시는 게 초콜릿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저는. 말씀하신 게. 이거 좋다, 어때요? 제 핸드폰 거치대. 새로 샀어. 괜찮죠? 너무 좋은 다 보여요? 물 맛이 어때? 맛 좋네요. 옷 갈아입으라고요? 난 정말... 저보다 더 힘드시대, 심장이.
정훈아. 신메뉴? 신메뉴 진짜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신메뉴 죄송해요. 아직 메뉴가 준비 중이어가지고 시즌 메뉴였거든요. 신메뉴인데 시즌 메뉴여가지고 저는 좀 더 개발할게요, 그 메뉴는. 투유도 모르는데. 이엔와이 7명이랑 한 방에서 살기, 멤버들이랑 7시간 동안 잡고 다니기, 손잡고 다니기? 당연히 7시간 동안 손잡고 다닐게. 한 방에 살기 너무 힘들어. 저희가 잠꼬대가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자면서 막 싸운단 말이죠. 누구는 막 누군지 막 하면서 밤마다 그 싸움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루 동안 7시간 동안 손잡고 다니겠습니다. 그럼 안 살아도 되는 거죠, 같이. 안정은 진짜 좋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네. 진짜 아 좋다. 사랑해.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귀여워. 심지 보고 싶은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심지가 보고 싶다고? 심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자그마했던 그 방송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송 사고는 이제 저희 방송국 측에서 절대 없도록 이제 특급 조치를 내렸고요. 이제 그런 모습은 다시는 방송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심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좀 아쉽네요, 저도. 지금 생각해서 옷 갈아입고 오고 귀여운 춤추기, 그냥 멋있는 거 추기. 심지어 환영한다뇨. 심지어 멤버 다 데려올까요? 딱 저기였는데, 저쪽에서 적발됐죠 아주. 그때 저는 연습을 딱 마치고, 아니야 이거 해명해서 뭐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희. 심지 영상을 내놔달라고요? 제가 오늘 브이라이브 몇 시간 한다고 했어요? 다들 막 6시간을 하고 계시지? 6시간 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럴 말을 했나? 옷 브랜드 뭐 좋아하냐고. 저는 브랜드 안 따지고 이쁜 거 좋아해요. 그냥 옷이 이쁘면은 브랜드 딱히 상관없고. 근데 제가 잘 찾아보는 브랜드는 있긴 한데 그냥 딱히 브랜드 안 가린다? 그런 것 같아요. 레이지에게 사투리로 영상 편지 시켜주세요. 사투리? 마 밥 먹은 나 사랑한데 이런 것밖에 몰라요. 정훈이가 브랜드라서. 머리 색깔이 참 잘 어울려요. 약간 이제 살짝 초록색도 보인다? 잘 보인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보네요. 한번 이걸 합시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살기,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기. 저는 당연히 일주일 동안 집에서 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밖에서 살고 있거든요. 일주일만이라도 집에 살고 싶네요. 아, 종훈씨 하트 5번 미납되셨는데 지금 빨리 납부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3개밖에 없어가지고요. 2개 나중에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 많이 밀렸네. 모래색을 바꾸고 싶다고요? 모래색을 바꾸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 잠깐만요. 아, 머리색. 아, 머리색. 머리색은 핑크? 연한 핑크 어때요? 해주시면 이자 붙여서 4개 되시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네, 지금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나와주고 꼭 다시 받겠습니다. 죄송해요. 아, 진짜.
진짜 그제 화보 같다. 정자 서 있어. 인양을 이제 볼쿡은 한 명밖에 안 밀렸대. 아 그거 저 아닌데 볼쿡 저 안 밀렸어요. 잘못 찾아보신 것 같아요. 저는 볼쿡은 밀은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건 제대들 때 갚았거든요. 그래서 윙크요? 아 윙크 안 빌렸는데. 많이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레즈 여러분들. 윙크 저 아닌데. 윙크 저 아니에요 레즈. 애교도 밀렸다고? 아 저 그렇게 밀은 사람 아니에요. 죄송한데 저 그 제 이름으로 안 밀렸던 것 같은데. 다른 분이랑 채무 관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뽀뽀 쭈압이라는 건 제가 진짜 빌려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제가 그런 거를 제가 그런 건 대출 상담 받아본 적도 없고요. 아 저 그런 거는 빌릴 생각이 없었는데. 미납되시면 레이지가 해제되는. 아니 죄송한데요 저기요 저는 빌린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저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일절 산 적이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했지. 아 저 그런 거 빌린 적 없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레이지? 귀여운 춤도 밀렸. 귀여운 춤도 밀렸다고? 셀카가 214장 밀렸고 아니 죄송한데 저는 볼콕, 윙크, 뽀뽀, 쫙 그런 건 죄송한데 제가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밀리셨대. 이자는 안 받는데. 레이즈 진짜 지금 키드오 진심 밀렸다. 아 근데 그거는 좀 밀리긴 했다. 아 키드오는 제가 아직 제가 지금 제가 그거는 최대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그건 제가 밀렸어요. 맞아. 그거는 It's fact 제가 밀렸어요. 제가 사인까지 했다고요? 뭐 빌렸을 때 사인을 했죠 제가? 전 팬사인에서 사인 한 거밖에 제가 없는데 혹시 그때 제가 사인한 종이가 그거였나요? 어? 저 그거 아닌데. 밀린 게 너무 많다뇨. 나 왜 이렇게 다 밀렸지?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고요? 아니 팬 사인했는데 함부로 사인을 하지 말라뇨. 카드 밀렸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안 밀린. 아 저 그거 그거는 고객님 제가 그거는 바로 갚을 생각이었고요. 아 정말 죄송하네요. 그만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밀린 게 많냐. 귀여운 춤 밀렸다고 하셨는데 아 그건 아닌데. 그건 제가 밀은 적이 없어요. 지금 몇 분 됐어요? 아, 1시간 6분이나 레이즈 잠시 이거를 잠시만 레이즈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요. 이거 그 뭐라 그거야. 이렇게 하면 아 야, 여기 휘었어. 이렇게 하면 아니 아까 어떤 레이즈 여러분들이 두더지 된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바꿨어. 머리가 왜 이렇게... 제 눈을 찔렀다고요? 죄송해요. 저 그럴 생각 아니에요. 뒤로 갈까? 지금은 춤 안 추겠다는 앵글인데. 아니 고객님
앵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너무 화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시력을 찔렀다고. 이렇게 하면 잠깐만. 잠시만 핸드폰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싶은데 됐다. 됐지롱. 댓글 이거로 보면 되겠다. 화면이 기울어졌네. 맞네. 이게 삼각대가 있잖아요. 레즈 삼각대가 약간 기울었어. 됐나요? 아, 됐다. 됐죠? 오케이, 이 정도로 할게요. 눈 실명되실 뻔했다고. 아까 눈 찔러서 이렇게 하면 눈 가리나. 오늘도 저는 닭처럼 보인대요. 맨날 저에게 와서 닭 같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매일 염색. 눈 가리니까 퍼프링 걸렸는데요? 지금 이제 1시간 9분했는데 방송을 이제 이렇게 멘트를 하면 이제 아마 아주 댓글 많이 뜨거울걸요. 잘 보세요. 기다려볼게요. 시간 얘기하지 마. 셔츠가 아 너무 소름돼. 죄송해요. 됐죠. 가지 말라. 아 아직 안 가요. 허락 안 해주신대. 우리 두고 간다고. 우리 눈 찌르고 간다뇨. 제가 언제 레이즈 제가 눈만 찌르고 간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정훈아 진지하게 오늘은 조금만 더 많이 놀다 가자. 진지함. 너무 진지하신데. 너무 진지하신데 레이즈. 와 진짜 머리 좋다 레이즈. 눈 찔려서 아까 봤던 거 다 까먹으셨대. 안 돼요 레이즈. 누가 그런 거 가르쳤어요? 밀린 거 다 체크하셨다고요? 정훈이한테 배웠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그런 모난 점들은 우리 레이즈가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꾸 좋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번번해지는 거 아니에요 레이즈. 안 그래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제 1시간 11분 가량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슬슬 가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무섭다. 렉 걸린다 뭐라고요? 렉 걸리셨어요? 거짓말하면 혼난다는. 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은 안 하고요. 제가 저는 태어나서 일절 거짓말이라고 해본 적이 없고요. 이제
렉 걸려서 아무것도 안 들리신다는 분께 댓글로 제가 방금 무슨 얘기했는지 꼭 전달해 주세요. 댓글 렉 걸려서 안 보이는 댓글 써드려야 되나 내가? 아까 추기로 했던 거 나 뭐였지 근데?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 들려 VM 뭐지? 라고 하신 마지막으로 하나 딱 추고 갈게요.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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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싱이 많아서 그런가? 제가 흥치뿡이라는 걸 추기로 했어요? 아 레이즈 진짜 안 되겠네 저. 와 레이즈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니 한 시간 반짜리 노래 없나? 있어요? 한 시간 반짜리 노래? 없죠 그런 거. 1시간짜리 유튜브 지금 나온다고 그거 하라고요? 저 그러면은 살이 완전 조금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이어트 되게 잘 되겠다. 뭐 있지? 마지막으로 한 곡 하고 갈게요. 찾아볼게요. 어떤 무드? 무드가 어떤 무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레이즈 귀여운 무드, 청량 무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오케이. 아 귀여운 게 엄청 많네. 귀여운 거? 귀여운 거 한번 모색을 해볼게요. 잠시만. 오케이. 잠시만. 잠시 레이 잠시 타임. 좀 기다려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춤을 맞춘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잠시만요.
콘텐츠 올려드릴게요. 두더지 탈출. 이제 전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봤죠? 제가 귀여운 거 하면 어? 귀여운 거 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1시간 20분 가량 방송 봐주신 우리 레이저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TMI 하나 말씀 나눠달라고. 오늘 저 아까 아침에 와서 스트레칭 안 하고 막 춤추다가 여기 약간 담 온 것 같아. TMI.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스트레칭 잘 하세요. 춤추는 분들이 아니셔도 스트레칭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1시간 20분간 방송 봐주신 레이저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시간 많이 늦었는데 야매추. 야매추는 야채 곱창으로 하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레이저들 오늘 아주 허니잠 주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재미난 걸 들고 올지 모르잖아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알겠죠? 바이바이. 잘 자요 레이저. 오늘 안녕.